지난 편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형제 사이 등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는 인간의 원죄적 마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환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욕심의 악순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한 마음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움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채우면 되는데도 그것 이외의 것들을 자꾸 쌓아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몸소 십자가를 지시어 모든 욕심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용서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또 죄를 지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로 해결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고멜의 그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즉각 채워지지 않으면 보채고 울듯이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신과 불안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게 되어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의 고백처럼 눈앞에 보이는 내 것을 찾으러 다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내 것을 찾으러 세상으로 왔다는 죄의식이 하나 더 붙어서 이중적인 죄책감 속에 더욱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멜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죄와 함께 받았던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의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의 악순환을 하고 고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으로 깨달아지십니까?
욕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길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